그녀가 속이지 않았다면 8년을 고통 속에서 보내지 않았을 텐데요. 용서라는 것도 의혹의 매듭을 풀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? 그래서 만나려는 겁니다.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살인용의자 유 씨 대신 술집 여주인에게서 설명을 들어보려는 겁니다. 여보세요? 예예. 예. 만났어요.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. 내가 있잖아요.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조사했는 대로입니다. 내 한을 좀 풀어줘. 내 한을. 그리고 내 남편에 대해서도 내가. 오랜 기다림 끝에야 마주한 그녀는 거침없이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나는 진짜 그때 딱 술에 쉬고 그것밖에 못 갔다니까. 그러면 그 전기줄이나 뭐 테이프 이런 거는? 몰라요. 돗자리는 어디서? 낮에 이제 와서 큰 구금 이제 보자기만 달라고 하길래 뭐 하는데 갖게 뭐 살기. 경찰의 말한 그대로랍니다. 남편을 살해한 건 당시 내연 관계였던 중국 동포 유 씨였답니다. 자신은 놀라서 울다가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가 시신을 수습하는데 자신의 돗자리와 이불을 사용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. 그런데 차를 내고 렌트카를 빌려 가려고. 근데 렌트카 뭐 운전도 못 하고 그러면. 우리 신랑 낚시 갔는데 우리 신랑 차를 내가 키를 훔치고 없고 말이야. 우리 신랑 차를 내가 가지고 왔다니까. 이상합니다. 범행은 중국 동포 유 씨가 했다면서 시신 유기는 술집 여주인이 주도적으로 했는데요. 자신의 남편의 차를 훔치고 직접 운전을 해 평소 잘 아는 장소로 갔답니다. 차에서 이제 내놓고 나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냥 나는 따라가지도 않았어. 그거는 확실해요. 뭐 삽을 들고 갔다든가 이런 거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진짜 없었어요. 그래 내가 어떻게 해놓고 할게. 그냥 나뭇가지로 덮어놨다 가더라고. 시신 안매장은 유 씨가 혼자 한 일이라는데요. 자꾸 옛날 생각을 진짜 계속 되돌려보고 되돌려보니까 가를 내가 경찰서 한 번도 불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. 유 씨의 칼에 찔린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하루 뒤 이곳에 묻혔답니다. 고마워요. 우리 신랑 지켜줘서 고마워요. 이 자리에 미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. 그 저것만이 아는 일이지만 우리도 속 시원히 알아야 되겠고 또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살아있는 가족들의 남은 가족들의 숙제라고 생각해요. 얼마 전 부검이 끝난 남편의 유골을 화장했습니다. 8년의 시간 동안 모두들 잊었는지 동료들은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. 내 남편 나기봉의 죽음은 이대로 잊혀져도 되는 죽음일까요? 의혹은 여전합니다. 풀리지 않는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. 남편의 마지막 모습은 진짜 살인범이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. 그것은 술집 여주인의 말대로 중국 동포 유 씨의 것이 맞을까요? 묵고한 부분들. 이것은 제가 여러 그 다른 사체 유기를 봤지만은 저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남자보다는 여자가 저런 그 포장이라고 하죠. 이중으로 감싸고 꼼꼼하게 여러 번 묶는 시신 수습은 범인이 여성일 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라는데요. 지금까지 모든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분의 진술이에요. 물적 증거도 없고 그리고 그 진술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합리성에 떨어지는 부분도 많고. 조선족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했다라는 증거는? 이거 아무것도 없죠. 네. 없죠. 지금은 뭐 흔히 말하는 흉기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. 오히려 발견된 물증과 밝혀진 정황은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 동포 유 씨보다 술집 여주인과 연관돼 있습니다. 시신에서 나온 물건들은 그녀의 것이고 시신을 옮길 때 차량을 구해오고 안매장 장소를 알려준 이 역시 술집 여주인입니다. 반면 중국 동포인 유 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술집 여주인은 정말 목격만 했던 걸까요? 경찰이 유 씨를 살인용의자로 특정한 이유 중 하나는 시신을 묶은 전선 때문이었습니다.
보면 그 이 여자 가게 바로 앞에 그 당시에 아파트 공사가 하고 있었어요. 그 공사에 이제 거기에 목수였죠. 공사판에 나온 전기줄을 보면 됩니다. 이렇게.